제가 이제 닥터마틴을 100만원어치 정도를 샀어요. 불프 때 한 50%씩 세일을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결제를 했습니다. 또 불프가 또 제 직업과 통장을 통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, 제가 닥터마틴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.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닥터마틴을 스타일링하는 이유 중에 싫어하는 게 뭐냐면, 닥터마틴은 이 부츠류 중에서도 톡톡 튀는 그런 컬러감이나 소재, 닥터마틴 특유의 그 느낌을 잘 살리는 코디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한때 닥터마틴 3월의 노란 스티치, 그게 너무 대유행처럼 돼서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는 라인업들이 있었어요. 그때 그 코디들이 나는 닥터마틴 같은 경우에는 노란 스티치보다는 내 기준으로 검정 스티치가 좀 더 좋고, 그 다음에 노란 스티치나 뭐 다른 컬러풀한 느낌을 조합을 한다면 그거에 맞는, 그리고 닥터마틴 특유의 펑키한 또 이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스타일링을 좋아한다,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전 닥터마틴을 싫어하지 않는다. 어쨌든 이번 불프 때 무지성 한 100만원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. 뭘 샀는지 같이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근데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자, 정말 제 스타일의 닥터마틴을 샀죠. 이야, 최겨울이 닥터마틴을 산다더니 저런 걸 샀네. 충분히 이해하시죠? 요런 건 노란 스티치 들어가야 돼요. 거의 뭐 콜라보 수준이에요.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적으로 다 막 신는 스타일은 아니죠. 신었을 때 이 앞에 자수가 들어가 있어. 퀄리티도 좋고,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더비슈즈류의 닥터마틴 특유의 창, 그 다음에 이 특유의 노란 스티치랑 잘 어울리는 자수, 요렇게 들어간 제품을 샀습니다. 백골부대 전역하라고요? 살짝 그런 부대 전역화 느낌 나긴 하는데 인정하겠습니다. 근데 요거 두 개가 살짝 군대 로고 느낌 나긴 하네요. 19만원 이제 13만 3천원이고요. 1461 아이스드라는 모델입니다. 미드블루 컬러. 이 닥터마틴 특유의 창에서 요런 창을 써가지고 되게 특이하고, 생각보다 이 가죽에 엄청 고급스럽진 않아. 근데 요정도 가격대 요정도 퀄리티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제품이다. 여름에 좀 포인트 주기 좋은 3월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형 PPL이 하는데 내가 씨발 닥터마틴만 들면은 이 새끼들 아니 내가 샀다고 내 돈 주고 내 이래서 닥터마틴 얘기 안 하는 거야. 이거 보면은 내가 네이버 쇼핑으로 산 거야. 수버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154,000원 아이스드, 콤스레더, 엠버리, 1461, 1461, 파스칼 뭐 이런 거 나올 거야. 이렇게 안 팔릴 신발을 누가 맡기냐고요. 안 팔릴 신발을 나니까 그냥 주워가지고 그냥 스타일링 하는 거지. 이게 유행이나 될 것 같아? 절대 그렇지 않다고. 예쁘긴 한데 이런 뭐 창의 유니크함, 닥터마틴의 이런 실루엣부터 시작해서 닥터마틴이라는 브랜드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느낌, 펑키한 스타일에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. 닥터마틴 그 특유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해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쁜데 대중적으로 다가갔을 때는 굉장히 이질적인 신발이죠. 그래서 PPL 아닙니다. 저도 이거를 스스로 할인 게시판 보고 샀어요. 근데 이제 이 닥터마틴의 유래가 의사가 만든 부츠라고 해가지고 편한 신발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편하지가 않다. 잘 모르겠다. 내구성은 뛰어나요, 진짜. 닥터마틴이 내구성은 진짜 왔다야. 닥터마틴 해져가지고 막 버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. 내가 생각하는 그 닥터마틴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신는 멋진 브랜드 신발이다. 자, 네옴 신발. 네옴 요거는 진짜 무난한 제품이다. 여러분들 누구나 다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케아 신의 더비슈즈의 느낌, 근데 이제 닥터마틴 특유의 창에 내가 말한 이런 검은 스티치. 그래서 닥터마틴을 착용할 거면은 요런 거를, 여러분이 입는 그런 무난한 니트에 데님 팬츠에는 요런 게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더비슈즈 류에는 요런 검은 스티치를 이용을 해라. 자, 다음 1461 파스칼이라는 제품이고요. 재질은 스웨이드고요. 요거는 뭐 디자인성이 있는 택 느낌이긴 한데 이런 거는 떼도 되고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떼시지 않아도 되고요. 노란 스티치로 쫙 가져 있고, 근데 이 스웨이드가 되게 좀 고급스러운 스웨이드보다는 스웨이드인데 좀 많이 일어났다. 애들이 막 화가 나 있어. 요거는 끈도 좀 교체를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오히려 닥터마틴은 좀 이렇게 신발이 세니까 오히려 좀 다른 컬러로 좀 더 느낌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
아까 전에 나왔던 아이스드, 그 다음에 당근 당마, 또 뭐 있어? 군부대 당마, 그 다음에 그냥 무난한 당마, 다 마음에 들었어요. 어, 다 잘 샀네. 이 가격이면 괜찮지.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, 방금 이거는 실수한 것 같습니다. 이거 왜 샀지? 어, 이건 너무. 어, 좀 아닌 것 같아.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. 요거는 제가 플리마켓에, 내놓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건 너무 전투한데? 내용은 박스가 이렇게 찢어져서 왔어요. 이렇게. 닥터마틴 박스 필요 없어. 닥터마틴 보관 박스에 안 합니다. 제가 찢은 겁니다. MIE1461. 아까 그 당근의 초록색 버전입니다. 요게 진짜 진정한 조커 느낌으로. 뭐 조커가 초록색 신발을 신지 않았지만 요런 상의나 요런 느낌의 뉘앙스를 많이 냈잖아요. 조커 신발. 이 그린 컬러는 엄청 지금 컬러가 진해요. 오렌지 컬러보다는 더 일어난 게 훨씬 더 조악하게 보여요. 좀 아쉽다. 스웨이드 퀄리티가 좀 아쉽기는 하네. 50% 가격에 샀으니까. 이게 28만원이 나는데 제가 14만원에 갖고 온 제품입니다. 자, 다음. 요런 건 좀 무난하죠? 네, 무난한 첼시부츠 형태를 샀고요. 요것도 한 50%를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구매를 해봤고요. 요런 게 좀 올드하기는 해요. 근데 이 닥터마틴의 요 엠버리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델도 있어요. 근데 그 모델보다는 더 올드한 첼시부츠류의 쉐입? 근데 이쪽 부분은 저는 항상 신을 때 이쪽 부분은 팬츠로 좀 가리고 신는 편이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.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이제 노란 스티치가 아니라 검정 스티치였으면 더 좋았을 거란 얘기야. 요런 느낌에는. 이런 스티치 부분이 요 모델에는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50%나 세일을 했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본 제품입니다. 또 닥터마틴 특유의 그거는 고리가 되게 펑키하게 디자인 들어가 있는 거. 요게 항상 있는 게 좀 포인트이자 닥터마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는 감성이긴 하지. 내가 이쁘다 그러는 건 별로라고 그러고 내가 그냥 그렇다는 거는 예쁘다고 그러고. 마지막 닥터마틴이에요. 느낌이 좋지가 않은데. 여러분, 제가 이런 놈이에요. 저 원래 자기주관도 세고 내가 원래 생각하는 그 바가 맞다 생각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타입입니다. 아니, 이 정도면 인정하시죠? 이제 이 정도 나오면 그냥 아 쟤는 그냥 저런 애구나, 자기 주관이 또렷한 애구나,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밀고 나가는 편이에요. 아 근데 나 근데 여기에는 노란 스티치가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봐. 근데 일반적인 모델에는 노란 스티치가 뭐 예쁜지 모르겠다. 이거 뭐야? 얘들아? 아니 뭐 새싹 같은 거 나있어 여기. 아 그러니까 내 머리에 난 흰머리처럼 여기 앞코에 이렇게 흰머리가 나있네. 아니 이거 뭐냐고. 아니 왜 끊겨? 흰머리 마냥 툭툭 끊기네 이거. MI1461 이 모델이 퀄리티가 별로 안 좋다. 다른 건 퀄리티가 다 괜찮은데 여기 보면 여기 본드 자국도 이렇게 좀 보이거든 여기. 근데 뭐 반값에 샀고 갬성으로 그냥 신어야지 뭐. 여러분들이 좀 이약 물고 별로라고 한 닥터마틴 여러 개를 리뷰를 해봤습니다.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닥터마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좀 컬러풀하고 특이한 소재, 특이한 포인트 이런 것들 위주로 사고 좀 무난한 것도 몇 가지 사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좀 이런 모델도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